안녕하세요. 뭔 질나게 좋아요. 뭐야 그건? 경주 팥빵. 집에서 보내 중인데 다 같이 먹으려고. 아줌마 팥빵 좀 드세요. 야호, 팥빵님이 오셨구나. 저녁 전인데 그 단 걸 뭐하러. 아줌마 단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맛있는데. 저희 왔어요. 어떻게 같이 오네? 얘네들도 이거 먹어. 경주 팥빵이래. 거품기 잘 썼습니다. 진 씨도 와서 팥빵 먹어. 즐거웠습니다. 뭐야? 나 빼놓고 다들 뭐 먹어? 아저씨 놀러 와서 하나 드세요. 경주 팥빵이에요. 경주 팥빵? 아이고 팥빵이 어딨어. 뭐야? 다 먹어놓고 뭘 먹으라는 거야? 정신이 없었구나. 몰랐네? 아빠 집에 있었어? 어디 있었는데? 내가 갈 데가 어딨어. 그냥 방에 있었지. 딴 것도 아니고 어떻게 경주 팥빵을 먹으면서 날이죠. 경주 하면 안내상, 안내상 하면 경주인데? 죄송해요 형님. 저희가 깜빡했어요. 깜빡? 우리 식구가 뭐 한 500명쯤 되나 깜빡하게? 식구가 500명이나 쳐도 그래. 내가 아무리 지금 이런 처지라도 그렇지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다고? 저 씨, 다음에 제가 도와줄게요. 누가 뭐 이까 빵 하나 못 먹어서 이래? 사람을 얼마나 졸로 알았으면 옆집 객식구까지 챙기면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이러고 있냐 이거야. 내가 돈 못 버니까 이제부터 뭐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겠다는 건가? 아우 그만 좀 해. 빵 쪼가리 하나 먹고 연습을. 빵 쪼가리 하나? 당신이 제일 문제야. 사람들 앞에서 남편을 빵 쪼가리 하나 때문에 이러는 사람 만드는 거야? 아 그만 좀 하세요 진짜. 뭐 대단한 거라 그래요. 먹다 보면 한 명 빠질 수도 있지. 뭘 그거 가지고 난리예요. 야 왜 이래. 아 나봐. 말 나온 김에 나도 말 좀 하자. 저희도 그동안 매형 비에 맞춰드릴 만큼 맞춰드렸잖아요. 그럼 이런 일 정도는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지.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창피한 줄 좀 아세요 애들 앞에서. 야. 아 내가 뭐 들릴 만한 건. 아빠 왜 안 와? 밥 생각 없대. 어제 일로 완전 죽어먹었나봐. 아 왜 저래?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꼬면서. 아빠한테 좀 심하긴 했어. 승현이도 있는데. 너 욱하는 성질 좀 죽여. 미안해. 학교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아이씨. 형님 기분도 풀어드릴 겸 저녁에 다 같이 외식할까? 좋아. 난 좋아. 외식? 형님 핑계로 다들 오랜만에 맛있는 거나 먹고 오자. 그동안 다 같이 나간 적은 한 번도 없었잖아. 어? 아직 그래요? 어제보다 더 빨개진 것 같은데. 좀 지나면 괜찮겠죠 뭐. 지나면 괜찮긴. 그러다 껍데기 다 벗겨지겠구만. 그냥 빼고 다녀요. 그래도 선물인데. 선물이면 뭐 다 하고 다녀야 되나. 참 답답하게. 수업 시간에도 그러고 수업할 거예요? 애들 앞에서 목 벅벅 긁으면서. 수업 시간은 빼긴 빼야겠네요. 형님, 뭐 하세요? 형님, 우리 저녁에 나가서 뭐 맛있는 거 먹어요. 형님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어요? 없어. 에이, 형님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말고 나가요. 나가서 바람도 좀 쐬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요. 아, 나 진짜 됐어. 자기들끼리 먹어. 에이, 저희가 형이 없으면 안 돼서 그래요. 나가요. 아, 나 됐어 진짜. 아, 아까부터 뭘 그렇게 찾아? 혹시 제 책상에 있던 목걸이 못 보셨어요? 빨간 하트 펜던트 달린 건데. 아, 남자친구한테서 받았다는 그거? 네, 혹시 보셨어요? 아니, 엄청 싸 보이던데 그냥 새로 사. 동대문 가서 만 원 주면 한 10개 주겠던데. 왜 들었지? 윤 선생님도 혹시 못 보셨어요? 글쎄요. 뭐 혹시 다른 데서 흘린 거 아니에요? 어이구, 이게 다 뭐예요?
수행평가로 애들 뜨개질 한 거요. 어이구, 이 대단하네. 야. 선생님, 저 이것 좀 빌려갈게요. 윤 선생, 비듬 날리거든? 플리즈 스톱! 지성이 약속 있어서 못 온다네? 어디 또 술 약속 있나 보지. 뭐 드실래요? 형님이 드시고 싶은 걸로 고르세요. 아니야, 내가 무슨... 나 그냥 다들 시키는 거 먹을게. 그래, 당신이 먹고 싶은 걸로 골라. 당신 오랜만에 외식하는 거잖아. 아, 그래, 아빠가 골라요. 뭐 먹을 거야? 아빠, 비싼 거, 비싼 거. 난 다 괜찮은데. 그럼 이거. 아, 모둠이에요? 중짜? 에이, 사람이 몇 명인데. 대짜 시키죠. 여기요. 응? 이건 뭐야? 아유, 봐봐. 수정과도 몰라. 수정과? 하이 수정과, 나는 안수정이야. 우린 안수정과 수정과. 뭘 그랬네. 빨리 마셔, 가게. 계산은 밖에서 하시면 됩니다. 맛있는 거 많이 먹으니까 기분 대빵 좋다. 그치, 아빠? 형님, 이제 일어날까요? 어, 그래. 자, 아이고, 아, 아유, 잘 먹었다. 아. 저기 참아. 네. 이거. 아, 네. 사람은 참 이상하다. 인생에 한번 자신감을 잃고 쪼그라들면 끝없이 쪼그라든다. 그즘 내상 씨가 그랬다. 한때 황마를 일삼던 가부장적인 남자였던 그가 한없이 쪼그라들고 있었다. 그러다 급기야는. 아, 형님 왜 이러세요? 아니야. 앞으로 처남이 이 자리에 앉아. 나 이 자리가 더 좋아. 아유. 왜 그래? 그냥 같은 대로 앉아. 그래요 형님. 우리 집 가장인 가운데 앉으셔야죠. 가장은 무슨. 가장이니까 그럼 가장자리에 앉을게. 에이 왜 그래요 형님. 빨리 앉으세요. 아 그래요 매형 그렇게 하세요. 아니야 처남이 이 자리에 앉아. 나 진짜 이 자리가 더 편하다니까. 아, 쌤이요? 난 기어탄 있길래 무슨 동문인 줄 알았네. 여기서 뭐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혹시 아직도 그 목걸이 찾아요? 아 진짜 어디 갔지? 진짜 그깟 목걸이가 뭐라고? 아 제발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그렇게 비싼 건 아니어도 얼마나 정성이 들어간 건데 그럼 그냥 잃어버리고 말아요? 저기 박순 쌤. 네? 어! 저기 왜 이래? 죄송해요 박 선생님. 아 진짜. 깽깨 같은 놈 때문에 별 그지 깽깨 같은 고생을 당하네. 힘들어 어려운 거야. 아 진짜. 아 씨. 형님 여기 몸을 드시지 왜? 그러게 머리를 대고 그래. 난 괜찮아. 난 이거면 돼. 어? 약이 다 됐나? 왜 안 꺼지지?
어? 안 꺼지네. 왜 안 꺼져? 아, 미안. 꺼질게. 형님, 뭐 하세요? 왜 수돗 물려주세요? 아, 이거 먹어도 돼요. 네? 왜 저한테 말씀을 높이세요? 아, 그랬나 내가. 아, 그 집 깽깽 같은 자식. 왜 이런 걸 만들어 그 사람 개고생을 시켜, 씨. 아이씨. 아이씨, 진짜. 이게 진짜 이 새끼가 진짜 죽을래 씨, 죽을래 씨, 죽어 씨, 죽어 씨. 아니지만 얼마나 정성이 담긴 목걸이인데. 형님 다녀오겠습니다. 아빠 갔다 올게. 아빠는? 아빠 요즘 색이 안 좋으니까 그냥 가. 아빠 뭐해? 나 학교 갈 건데 인사도 안 해주고. 잘 갔다 와. 아, 인사해야지 뭐야. 자, 나 학교 잘 지키고 올 테니까 아빠 집 잘 지키고 있어. 아, 뭐야, 힘이 왜 이렇게 없어. 황마! 아, 오랜만에 황마 한번 보여줘봐. 오리지널 황마 보고 싶어, 빨리! 황마, 됐지? 아, 그게 무슨 황마야. 황마! 일찍 출근 하셨네요. 네, 뭐. 아, 참, 그 목걸이는 찾았어요? 아니요, 아무래도 누가 청소하다 실수로 버린 것 같아요. 다 찾아본 거 맞아요? 책상 밑이나 뭐 그런 데도 다? 그럼요, 책상 밑은 제일 먼저 찾아봐. 어? 찾았다! 찾았어요! 뭐야, 제대로 찾아보지도 않고. 이게 왜 여기 있지? 어제 찾을 땐 분명 없었는데? 아무튼 찾아서 정말 다행이다. 아. 웬일이야? 난 서류 하나 가져갈 게 있어서. 형님은 좀 어때? 똑같지 뭐. 하루 종일 축축 늘어져서 저러고 있다. 그래, 힘을 좀이라도 내게 해드려야지 안 되겠다. 뭐 어떻게 하려고? 뭐 어떻게든 해봐야지 뭐. 형님! 형님! 어? 이거 어떡하죠? 뭐가? 아, 지성이가 어딜 가다가 다른 차랑 접촉사고가 났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접촉사고 났으면 보험회사에 연락하면 되지. 아, 맞다. 보험회사에 전화하면 되지. 이렇게 간단한 걸. 지성아, 아, 형님이 보험회사에 전화하래. 어? 보험회사 번호? 형님, 보험회사는 어디로 전화하면 되냐는데. 보험증에 적혀 있잖아. 아, 보험증에 적혀 있대. 그래. 어? 아, 진작에 형님한테 물어봤으면 이렇게 쉽게 풀릴 일을. 아, 감사합니다. 역시 무슨 일 생길 때는 형님 없으면 큰일 나겠어요. 안녕하세요. 수업 다 끝났어요? 네. 그 목걸이 지금 보니까 잘 어울리네. 그래요? 참, 저 근데 알러지 다 나았나 봐요. 이제 하나도 안 가려운 거 있죠? 그래요? 잘 됐네요. 오래 하니까 목이 적응했나 봐요. 이제 하나도 안 빨갛죠? 네, 그러네요. 금속 알러지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거랑 똑같이 생긴 백금으로 된 줄이 있습니까? 이 주위랑 색깔이랑 모양이 똑같아야 되는데.